만일 사랑의 달콤함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바로 이 작품, 피에르 어거스트 코트가 그린 봄날이라는 이 작품처럼 나오지 않을까요? 이 작품은 젊은 남녀의 아름다운 봄날의 한때를 보여주는 로맨틱 명화의 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봄날은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의 작가 롱거스가 지은 다프니스와 클로에라고 하는 소설을 테마로 해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다프니스와 클로에가 양치기들의 손에 자라다가 생활의 파란이 일기도 하여 헤어졌다가 다시 운명적인 만남이 이어진다는 기본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워낙에 어려서부터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그렇게 만난 관계라서 서로에게 싹트는 이성적인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무슨 병에 걸린 것으로 착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필레타스라고 하는 노인이 두 남녀에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둘은 사랑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봄날은 파란 숲속을 배경으로 젊은 남녀가 그네 위에 앉아서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둘만의 눈부시리만큼 예쁘고 애정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그림이죠. 남자는 그네의 양쪽 줄을 양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함께 앉은 여자는 남자의 목을 양팔로 끌어안은 채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둘 간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의 붉은색 옷과 여자의 흰 옷은 그 둘의 열정과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작가인 코트는 아카데미즘의 화가로 이들의 감정을 섬세하고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은 마치 두 연인의 행복한 느낌이 보는 사람에게로 그대로 전달되는 듯한 놀라운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관람하는 사람은 영화 속 주인공에 대한 감정이입이 바로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죠. 두 남녀가 입고 있는 옷의 주름서부터 둘의 자세, 클로에의 시선 처리와 미소, 그리고 발가락의 모양조차도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지는 서로 간의 애정을 작가인 코트만의 감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프니스와 클로에라는 작품은 원래부터 많은 화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져 왔죠.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금 이 작품 역시 다프니스와 클로에라는 작품으로 동일한 주인공들입니다. 회화뿐 아니라 조각품도 나오고 음악, 발레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영감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